딱 한 달 기준으로 네. 1억 2,400에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가고 싶어도 네. 가려면 뭐 장도 봐야 되고 캠핑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놨다. 몸만 와서 캠핑을 느끼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도심 속의 바베큐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 재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 재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설치된 이런 식당에서 한 달에 1억 2천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캠핑 제국에서 사실 많은 촬영을 해봤는데 네네. 식당 촬영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식당이 아까 독특한 식당이죠? 맞습니다. 어떤 컨셉입니까? 도심 속의 바베큐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캠핑을 가고 싶어도 네? 가려면 뭐 장도 봐야 되고 캠핑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네. 그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놨다. 몸만 와서 캠핑을 느끼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지금 수도권 인근에는 네네. 이런 컨셉의 식당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 개인이 하거나 네. 아니면 캠핑장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거나 이제 그런 식인데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월 매출이 지금 1억 2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네네. 평균 매출이? 네. 최근 이제 바베큐장이 사실 시작된 지가 한 3년 네.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라든가 네. 뭐 고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분석하고 막 개발을 해서 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인 거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프랜차이즈를 네. 이제 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1호점인 거예요? 1호점입니다. 본점이 되는 거예요? 네, 본점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대표님 저랑은 이제 안면이 있었던 게 네네. 사실은 이런 글램핑동 네. 요거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킨텍스에서 촬영해서 네네. 영상이 나간다 15만 뷰 정도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판매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발하셔서 이제 네. 식당업으로 맞습니다. 요즘 이제 바베큐장이 계속 많이 공사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네. 전국적으로 저희가 많이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베큐장과 글램핑장 이걸 섞어서 네.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캠핑 감성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네, 잠은 집에서. 설거지 잘 필요 없고? 잠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잘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도시별장이에요. 네. 네, 지금 이름. 보시면 저기 지금 아파트가 네.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딱 설치해서 네 맞습니다. 누가 손쉽게 와서 그냥 바로 네. 고기 먹고 캠핑을 하고 불멍도 하고 불멍도 하고요. 자 보시면 여기 입구 쪽인데 이 건물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맨 땅일 경우에는 건물을 저희가 지어드리고요. 네.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략 몇 평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400평입니다. 최소 400평 이상에 준하는 평수가 나와야 네.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호점을 하셨고 네. 여기서 매출을 찍었고 네네. 이걸 토대로 해서 네. 또 하실 분들을 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자체마다 하나의 네. 이제 매장만 열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소성도 있고 그 지자체 사람들이 유입되기에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점이 이제 김해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해에 있습니다. 원래 이 글램핑 요 공장도 김해에 있지 않았나요? 네, 공장도 아직 김해에 있습니다. 아, 생산도 아직 하시네요. 네, 생산도 하고 있고요. 아, 공급도 하시고? 네네네, 공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설 내부를 둘러볼 텐데 네네. 좀 고객분들이 좀 오늘도 꽉 찼다면서요? 네, 지금도 오늘도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촬영하는 이 시기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보통 고객분들이 직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6시 이후에야지만 이제 고객들이 오시겠죠. 근데 지금은 좀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6시 넘으면 꽉 차겠네요. 네. 6시 반에 꽉 차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약이 현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실내를 뭐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저 앞부분 하이라이트를 봤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시설인데 네네. 꽉 찬다는 거죠. 네네, 한번 1억 2천의 매출을 네. 어떻게 일으키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어느 시설이죠, 이쪽이? 여기는 매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점 오시면 첫 번째로 이제 고기나 네. 음료나 주류, 네. 뭐 저희가 라면을 캠핑장 가면 먹죠. 네. 햇반과 뭐 마시멜로, 과자까지 네.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판매를 하고 물은 무료네요? 네. 원하시는 거를 다 구이용 네. 야채까지 네, 들어 있고 술. 네, 원하시는 거를 편하게 네. 구매를 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한우 한돈, 네. 그 다음에 이베리코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기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고기도 다 저희 프랜차이즈를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치까지 네네. 만들어놨고
이걸 쓰면 딱 패킹이 돼서 포장육으로 이렇게 정육을 판매를 해서 요걸 들고 가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출인 부분에서 한번 증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 달치네요. 딱 한 달 기준으로 현재 1억 2,400에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1억 2,400. 그러면 이게 지금 총 테이블이 몇 개 있는 거죠? 테이블을 표현할게요. 글래핑. 네, 테이블은 11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동. 1억 2천이면 최소 휴일이 있습니까? 휴일은 없습니다. 아, 연중무휴? 네,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2천이면 하루에 평균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씩은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인건비 제하고 다 제하했을 때 그 고기 뭐 원자재 부자재 이제 제외하고 남는 비용은 이제 좀 크지만 이거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다는 거는 그죠? 30% 이상인가요? 아, 30%는 충분히 넘습니다. 아, 마진이? 네. 순이익 마진. 네네. 인건비 다 제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원 몇 명 써요? 직원은 300평에 지금 다 5명 쓰고 있습니다. 5명. 5명 인건비에 제하면 그 마진이 30% 이상이다. 맞습니다. 더 됩니까? 더 됩니다. 4까지 갑니까? 오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4도 가능합니다. 4도 가능합니다. 운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4도 가능하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안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자, 가보시면 이렇게 뭐 일반식당에서 보는 셀프 서비스인가 봐요. 네, 셀프 바에서 드시고 싶은 쌍추, 약, 양파, 김치, 고추, 마늘 원하신 걸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각 텐트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별장이라는 컨셉인데 이거거든요. 이 앞에 지금 수영장이 있어요. 예, 어린이 물놀이장입니다. 아, 이거 여름에 아이들 되게 좋아하겠네요. 예. 저 블로비 아닌가요? 제가 옛날에 촬영했던 맞습니다. 도마우스. 블로비, 아, 저것도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네. 아, 저건 몇 개 있나요? 저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블로비 3개. 네. 일반 텐트가 7개. 그리고 7개. 대형 텐트가 1개라 보시면 되세요. 저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제일 큰 동인가요? 제일 큰 동입니다. 몇 명 들어가요? 여기? 20명에서 25명까지. 25명? 네네. 이게 지금 다 포함된 거죠? 세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자재까지 다? 네, 다 포함된.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다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되겠습니다. 포함된 거고? 네, 포함된 거. 여기 보여드린 거 다 그대로 포함된 거로. 자, 그러면 대표님. 네. 단도직도 여쭤볼게요. 400평 규모에. 네. 땅은 제외하는 거죠? 땅값은 제외? 땅값은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땅값은 제외하고 건물, 시설 다 포함하고 수영장 이렇게 400평 기준입니다. 더 크게도 가능합니까?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 400평 기준으로 수영장, 글램핑동, 불멍시설, 식기, 자재류 다 해서 모든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이제 현장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10억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10억? 네네. 야, 10억? 네. 10억이면? 이대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진율을 생각했을 때 10억이면 1억 2천 매출이잖아요. 평균 비수기인데 성수기는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성수기는 더 나옵니다. 1억 2천에서 마진율 잡으면 계산이 되겠죠? 바로바로? 맞습니다. 어느 정도면? 궁금하시면 직접 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화하려면 도시별장으로 전화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때는 010-3689-271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689에 2718. 네네. 본사가 김해에 있습니다. 네, 김해에 있습니다. 회사명은? 도시별장입니다. 도시별장. 자, 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요 글램핑. 아, 요거 블로비. 네, 블로비입니다. 요거 저희가 촬영했던 그 제품인데, 아, 여기는 몇 명 들어가죠? 여기는 6명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여기도 오늘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집기류도 이제 다 포함된 건데. 네, 이런 로스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다 포함해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고. 네네.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요 데크 시설까지. 네, 데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고. 네.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조경까지도. 조경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원래 이제 대표님이 판매하는, 제작했던. 네, 맞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네, 현재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바베큐장에도 많이 나가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단독으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이제 활용 가치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또 불멍할 수 있고요. 네, 불멍할 수 있게. 요거는 직원들이 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요청하시면 피워드립니다. 와서 불멍도 하고. 네.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네. 뭐 회사 식구들이든. 맞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주로 연인부터 뭐 가족, 그 다음 회사 모임, 이렇게 오는 층이 너무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뭐 할아버지 생신한다고
90살 되는 할아버지도 오. 가족들끼리 같이 왔고요. 길 가다가 어. 그냥 뭐 집에 뭐 있고 일반 음식점이 싫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어. 그래서 저희의 특징이 평일 매출이 높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 일반적인 글램핑 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교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매출은 분명히 많지만 네. 평일에는 사실 수요가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 저희 도심 속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런 평일 매출이 높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네. 한 8명까지, 그 10명까지도 안 10명 됩니다. 네, 어, 10명 되세요.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네. 난로부터 해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네. 냉난방인가요? 냉난방입니다. 아, 냉난방 네. 설치되어 있고 네, 이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네, 네 이런 곳인데 시설을 네. 좀 볼게요. 네. 보시면 이런 글램핑도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앞에 이런 조경 시설까지 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조경 마무리가 사실 안 된 상태인데 네. 봄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경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조거는 뭔가요? 이게 이제 집진기입니다. 아, 이 연기가 네. 기존의 바베큐장 같은 경우는 연기 텐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그리고 기름도 생기다 보니까 뭐 텐트도 많이 관리가 안 되고요. 네.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숯을 보통 밖에서 거집어내서 밖에서 이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죠. 외보나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으로 들이고 그 연기나 이런 기름 같은 것을 이제 하양식으로 해서 뽑아낸 겁니다. 아, 네. 이게 시설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 글램핑동에 있는 그 불판에서 네. 연기를 빨아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제가 아주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해볼까요? 네네네. 저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뭐 4, 5인용 들어갈 수 있는 네. 세팅으로 가면 이렇게 구매해서 와서 이렇게 구매하는데 보통 저는 궁금한 게 한 팀이 오면요. 네. 이렇게 한 팀이 네. 이렇게 오게 되면 네. 4, 5인 기준으로 왔을 때 네. 얼마 정도 쓰고 가세요? 보통 통계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는 텐트 이용료가 성인 10,000원, 네. 아동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같은 네,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하시면 여기 이 텐트를 2시간 반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상차림비 개념으로 쌈이나 뭐 야채 이런 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숯 중에 가장 비싸다는 대나무 참숯을 아, 이게 대나무 참숯이에요? 네. 저희가 그 포함한 것까지 해서 1인당 10,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제 10,000원. 네. 거기에 이제 고기. 고기는 이제 별도 가격으로. 여기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고기값은 또 딴 데보다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고기값은 네. 저희 뭐 수입이 아니고 저희는 좋은 고기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깃집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비슷하다. 네. 아. 그래서 1인당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매출. 인당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럼 5명이면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25만원 정도. 아,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네. 4, 5인 기준인데 사실은 8명, 아, 10명까지. 아, 큰 게 또 있고 네. 있으니까 네네. 거기 더 크겠네, 매출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평균 한 400 정도? 네. 거기 술 또? 술하고 주류는 이제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것도 매출 나오긴 나오죠. 네, 매출 따로 나오고. 이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평균 400 정도의 네. 매출을 예상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한 300, 주말은 한 700에서 800 정도 생각합니다. 아, 주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균 400 정도? 평균 400 정도. 보시면. 이거 검증이 된 거죠? 이미 뭐 다 매출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 또 이제 뭐 여름철, 또 봄철은 더 많겠네요. 더 많죠.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인식이, 고객님 인식이 밖엔 춥다. 좀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와보시면 가스 난로도 있고 해서 네. 전혀 난로. 춥지가 않습니다. 네. 좀 훈훈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 닫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문 닫으면 더 따뜻하게. 네, 더 따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기가 안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집진설 빠지는 거예요. 한번 네. 구워볼까요? 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삼겹살은 저희 일반 캠핑을 가서도 네. 구울 수 없다는 게 정통적으로 생각을 다들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많아서 연기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나고 불도 많이 붙어서 안 되는데 네. 저는 이거를 이제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 그럼 테이블도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이제 개발을 같이 해서 네,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울게요. 네. 연기가 어디로 빠지는지 볼게요. 아, 지금 보시면 연기가 그냥 쫙 빠지네요. 옆으로. 네, 맞습니다. 전혀 연기가 위로 튀지 않습니다. 네. 아, 이 기름이 많아도 이 주위로 그 기름이 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옷에도 아. 기름이 배지가 않고 냄새도 배지가 않아서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기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연기가 다 불 빠지기 때문에. 네. 또 먹고 나서 캠핑은 또 치워야 되는데
직원들이 또 채워주니까. 맞아요. 저희의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네. 사실 캠핑은 다들 좋아하지만 이게 귀찮은 게 항상 수반되는 게 문제인데 네. 네. 저희는 드시고 그냥 가, 몸만 가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뭐 치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양꼬치인가요? 돼지꼬치를 네. 양꼬치처럼. 이거는 또 저희가 항정살 꼬치라는 이제 또 캠핑과 어울리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네. 꼬치 부위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꼬치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기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은 좀 그보다는 훨씬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좀 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기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여기에 또 프랜차이즈 가맹비 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그 부분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가를 얻어서 음식점을 하고 영업 허가를 받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부터 뭐 토목 건축, 그다음에 텐트, 수영장, 로스터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고기, 해산물, 라면, 과자 이런 부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프랜차이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는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해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고기들은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육가공 공장을 통해서 네. 다 공급을 해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네. 공급해 주시고 네네. 뭐 과자나 뭐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도 다 공급을 해드립니다. 아, 그거 공급해 주시고 주류까지도? 네. 아, 그래 아예 일어난 시스템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셔도 네.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자체별로 하나의 지점만 오픈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지금 김해에도 저희가 하나가 있듯이 네. 김해에서 추가로 아무런 비용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오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군단이 하나씩만. 네, 시군단이 하나씩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1억 2천 매출을 말씀하신 게 네. 지금 밤에만 영업해서 1억 2천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일은 밤에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아, 낮에 안 하시고. 네. 근데 평일도 낮에 오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평일에는 이제 단골 고객님들 네. 보통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안 하고 있어도 좀 전화를 주셔서 좀 여러 오픈을 해달라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말간 낮에도 이제 점심 장사도 하게 되면은 네네네. 매출이 더 올라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주말은 낮에도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평일 낮에 오후 4시 오픈이에요? 네, 지금 오후 4시 오픈하고 있습니다. 11시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또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연히 이제 오전 오후 다 오픈. 네네네. 그럼 하루 평균 주말에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회전율? 네. 얼마도 나오죠? 이 사이트 하나가? 회전율이? 보통 저희가 이용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진행을 해서 새벽 1시까지 하고 있는데 한 4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4번 정도? 네. 테이블 회전? 네, 팀 정도의 회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400평의 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이제 본인 땅에서 하게 되면 또 네. 토지의 집가상승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유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토지의 건물을 크게 짓는 지역이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비용은 많이 안 들이면서 토지 집가상승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소득 이외에도 토지 집가를 통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오시는데 저렇게 퇴근하셔서 네. 나오시는데 더 중요한 거 네. 애기원이 또 입장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연인, 뭐 가족 모임도 많지만 네. 애견을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보시면 문 닫아버리고 그렇죠. 연기 안 나니까 어차피 그렇죠. 이 안에 애견 같이 네. 놓고 같이 고기 꺼먹고 맞습니다. 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살짝 묶어놔도 되고요. 네네네. 문 닫으면 또 트랙 통과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또 워낙에 많고 네. 그런 분들이 워낙에 애견 오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아, 그런 장점이 또 있겠네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와 있었죠, 실제로. 네, 정말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애견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애기들이나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 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워낙 이제 애견이 요즘에는 이제 애견 동반한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램핑 식당, 정육식당을 프랜차이즈로 공급도 하시지만 네. 이렇게 지금
한 세트. 요게 한 세트죠?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블로비. 네. 블로비, 요 돔하우스. 네. 플러스 요 데크 작업. 데크. 그리고 로스터, 불판. 네. 요 로스 요 테이블. 네. 연기 다 빠지는 거. 네. 요런 것도 개인한테 판매 가능하시다고 한 세트로? 네, 판매 가능합니다. 이 그 세트 그대로 해서 이 블로비 제품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네. 텐트로 하시면 3,500만 원. 아, 요렇게 텐트로. 저기 텐트. 네네. 저 글램핑 텐트로 하게 되면 3,500만 원. 풀세트로. 네네. 뭐 자기만의 이제 그 사옥에서 회식도 할 수 있고요. 연기가 안 나고 쾌적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납품할 경우에는 집신 장치가 들어갑니까? 네. 집신이 들어가서 그 어디에서 설치를 해도 네. 뭐 연기가 나서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저 집중장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게? 네. 이렇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하나만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은 집중장치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건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건물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인 거죠, 그냥? 가설, 지자체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건물로 네. 보진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세금 나오는 거 없고.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에 풀세트로 네. 네. 공급해준다. 네. 그리고 저렇게 텐트형 글램핑장은 하나당 3,500만 원에도 네. 가능하다. 네. 풀세트로. 네. 도심 캠핑 컨셉의 정육식당 프랜차이즈로 한 달에 1억 2천 매출 찍는 네, 맞습니다. 사장님을 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단순히 홍보성도 있겠지만 네. 이런 정보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대표님이 또 이런 또 글램핑동 제작하는 사업도 했었으니까 네.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36입니다. 아, 젊은 네. 나이인데 사업을 네. 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프랜차이즈도 정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공급해주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집중장치 네. 연기를 한 번에 쫙 빼서 이 공간에 연기 찰 일이 없다는 거. 네, 그렇죠. 이거는 경쟁하는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관심 가질 것 같고 네, 또 개별 공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사업이고 네. 또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 별장. 별장. 네. 네. 전화번호 마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010-3689-2718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